손흥민은 영국뿐 아니라 많은 아시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은 아시아인 손흥민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는 토트넘 서포터즈 단체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손흥민 때문에 결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손흥민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악수를 하고 사인을 받는 것이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손흥민과 대화를 하거나 같이 경기를 뛴다는 것은 아시아 축구 선수들에게는 꿈같은 일입니다. 이런 일이 아시안컵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조별리그에서 한국과 맞붙었던 말레이시아 선수들에게는 잊지 못할 경기가 되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나서 손흥민을 기다리고 있고 악수 한 번에 크게 감동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이제 아시아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우르르 몰려오고 인터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는 파이살 할림 선수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경기에서 첫 골을 넣었다는 사실보다 손흥민과 언쟁을 했다는 장면 때문입니다. 아시아 축구 선수들의 영웅이고 아시아인들이 환호하는 손흥민과 대화를 길게 했다는 이유입니다. 말레이시아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있고 방송뿐 아니라 SNS에서도 파이살 할림 선수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파이살 할림이 손흥민과 무슨 대화를 했을까? 파이살 할림 선수가 직접 그 대화를 털어놓는다라는 식입니다. 이미 파이살 할림은 아시안컵을 앞두고 아시아 축구연맹이 공개한 포스터에 손흥민과 함께 등장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축구연맹이 한국과 말레이시아전을 홍보하면서 손흥민과 파이살 할림을 함께 올린 것입니다. 손흥민과 나란히 그려져 있는 포스터에 순식간에 말레이시아를 흥분시켰습니다. 파이살 할림은 말레이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슈퍼스타급 선수입니다. 파이살 할림은 키가 158cm로 축구선수로 많이 작은 편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리그 셀랑고르 FC의 공격수로 등번호 7번을 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고 2015년에 17살의 나이로 프로무대에 데뷔했고 이날 데뷔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의 K리그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 인천유나이티드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축구 에이전트에서 시작된 이 루머는 그 후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할림은 이번 한국과의 아시안컵 3차전에서 후반 51분 한국 문전에서 김민재와 조현우를 완벽하게 농락하고 말레이시아의 첫 골을 넣었습니다. 할림은 말레이시아가 0대1로 뒤진 후반 6분 대런 녹이 황인범을 압박해 뺏어낸 볼이 자신에게 오자 침착하게 속임 동작으로 김민재를 넘어뜨렸습니다. 이어 각을 좁히고 들어오는 조현우와 김민재 사이로 절묘한 슈팅을 날려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아리프 아이만의 1차 슛을 김민재가 놀라운 감각으로 막아냈지만 그 다음 할림의 이동 드리블을 강하게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이미 경고를 하나 받고 있는 김민재가 적극적으로 부딪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할림이 놀라운 드리블과 김민재와 조현우, 김영권까지 다 무너뜨리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골을 넣은 할림에게 말레이시아 언론은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말레이시아 매체 뉴스트레이트 타임스는 할림을 두고 작은 체구의 윙어 할림이 축구 강국 한국을 찌르기 위해 마치 작은 벌처럼 분주하게 움직이며 빈틈을 파고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할림은 39년 전 1985년 멕시코 월드컵 예선 한국전에서 결승골을 기록한 돌라셀레 이후 한국을 상대로 득점한 최초의 말레이시아 선수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할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축구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판곤 감독이 며칠 동안 경기를 준비하며 선수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설명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며 김판곤 감독에게도 승리의 공을 돌렸습니다. 현재 할림은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전 무승부 경기에 최고의 영웅이다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소속의 월드클래스 수비수 김민재를 뚫고 득점까지 기록했다는 이유입니다. 말레이시아 언론은 지금도 할림의 골은 푸스카스상 후보에 올라야 한다라며 흥분하고 있습니다. 할림이 무너뜨린 상대가 한국, 게다가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 하나로 평가를 받는 괴물 김민재이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언론은 괴물을 무너뜨린 할림의 골이 세계에서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어지는 피파 푸스카스상 후보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뉴스트레이트 타임즈는 벌써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할림이 푸스카스상 후보에 올라 수상을 하게 된다면 말레이시아 역대 두 번째 수상자가 될 수 있다. 2016년 말레이시아의 모드 파이즈 수브리는 2016 말레이시아 슈퍼리그에서 나온 골로 말레이시아 출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푸스카스상을 수상한 바 있다라고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할림이 첫 골 득점보다 더 큰 관심을 끌면서 화제의 인물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의 경기 중 후반 57분경 중앙라인에서 손흥민과 뭔지 모르는 대화를 주고받았다라는 장면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할림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고 거기에 할림이 손발을 쓰면서 대꾸하는 모습입니다. 그 장면에 말레이시아인들은 크게 흥분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선수인 손흥민과 할림이 논쟁을 했다라며 무슨 대화를 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언론들이 계속 취재하면서 드디어 할림이 내가 손흥민과 나눈 대화는 이것이다라며 밝혔습니다. 이 공개는 즉각 말레이시아 언론과 SNS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할림은 손흥민이 페널티킥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나는 페널티킥이라고 말해주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할림은 분명히 태클이고 페널티킥이니까 VAR 결과를 기다려라라고 말해주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손흥민과의 짧은 현장 논의에서 실제로 한 대화였는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별것 아닐 수도 있는 이런 대화에 말레이시아 언론은 할림을 찾아서 다시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순간을 다시 설명해달라고 부탁했고 할림은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 출연해서 손흥민은 아니다라고 하고 나는 맞다고 했다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림은 손흥민 선수가 나에게 직접 말을 건넸다라며 기뻐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장면 하나가 큰 화제가 될 정도로 손흥민은 아시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토트넘은 태국과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프리시즌 친선전을 치렀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비시즌 탈상 수술을 받고 처음으로 출전했습니다. 싱가포르 프로팀 라이언시티 세일러스를 상대로 치른 토트넘 최고의 슈퍼스타는 역시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을 보기 위해서 경기장을 찾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엄청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싱가포르 방문 전에 개최된 태국 방콕에서의 친선전에서도 가장 높은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의 모습을 보기 위해 수많은 태국 팬들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경기장 앞에 설치된 손흥민의 등신대는 최고의 포토스팟이었고 수많은 팬들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와서 손흥민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결국 폭우로 경기가 취소되자 손흥민은 일일이 그라운드를 돌면서 태국 팬들의 응원에 답했습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아시안컵 최고의 인기팀을 꼽으라면 단연 한국입니다. 월드클래스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은 손흥민부터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울버햄튼의 황희찬 등 아시아에서 볼 수 없는 선수들이 있으니 이상할 것도 없는 반응입니다. 지난 15일 열린 한국과 바레인과의 아시안컵 1차전에는 한국 팬들은 물론이고 싱가포르, 스리랑카, 홍콩, 태국, 카타르 등 다양한 국적의 팬들이 관전했습니다. 해외 팬 대부분은 손흥민의 이름이 적힌 토트넘 또는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한국을 응원했습니다. 아시아인들에게 큰 기쁨과 자랑이 되는 손흥민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진심과 배려가 쌓여 있습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롤모델이 되고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